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 통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의 병원을 찾아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안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세브란스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는 이제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밤사이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전국 50개 병원의 전공의들 대상으로 이 대상만 7,800명이 넘습니다. 실제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걸 확인하면 이 사전 통보에 거쳐서 최소 3개월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건데요. 다만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이 절차가 이뤄질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죠. 처음으로 의대 교수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북대병원의 한 외과 교수였는데요. 어제 현직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면서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일부 인턴까지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은 의대생 증원 신청을 하고 있죠. 의대 교수들도 반대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은 오늘 0시가 자정 0시가 마감이었는데요.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일부는 지금보다 3배 많은 정원을 신청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파악한 것과 비슷한 수치로 이 대학들은 지금보다 2천 명 넘는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대학에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JTBC 안지현입니다.